전국 최대 축산 지역인 홍성과 천안에 이어서 공주에서도 잇따라 구지역이 발생하며 관할 당국이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딴 구지역 판정에 농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발굽이 두 개인 돼지와 소 등 우재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 55%에 달하는 구제역 바이러스. 지난달 18일 공주시 유급 한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보름 만에 신풍면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구제역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공주시마저 구제역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이에 관할 당국은 5개의 소독시설과 2개의 거점 초소를 마련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나섰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10일까지 천안과 공주, 홍성에서 14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6농가 13,645두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해 가축 이동도 금지시키며 구제역 확산 차단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차량도 소독을 실시해서 들어오시게 하고 또 축사의 출입은 금지시키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장 간 방문 및 모임을 또 자제를 시킬 계획이며 또 축사 내부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지역 농가들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모임도 자제하며 축사의 외부인 출입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불편상은 없는데 이제 이동 제한이 걸리고 하는 농가들은 돼지가 180일이 되면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가면 돼지는 새끼를 계속 낳고 있잖아요. 그럼 칼은 모질라고 돼지는 늘 때 놓고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좀 많이들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명절 때 형제들까지 이제 저희 농장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중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옴에도 구제역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도 축협 방제단을 활용해서 이제 축사 및 인근들의 소독을 실시하고 7개의 방역통제소소와 또 공주시 그 구제역 대책본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전파력이 더욱 강해지는 구제역 바이러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농가의 농민들은 혹시나 내 농가에 발생할지 모르는 마음에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종혁입니다.